가장 안전하게 철저히 관리돼야 하는 곳, 바로 어린이 관련 시설인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주랜드 놀이동산은 어떨까요? 놀이기구 대부분이 30여 년 전 개장 당시 그대로인 데다가 유지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1992년 9월, 처음 문을 연 청주랜드 놀이동산. 올해로 개장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놀이기구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거나 칠이 벗겨졌고 미니 열차가 다니는 철도는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때그때 수리한 청테이프나 땜질식 장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기 놀이기구인 우주 전투기의 모터가 고장나 수동으로 밀어야 작동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이게 또 작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돌아가요. 다행히 지금은 보수가 이루어지고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지만 이용객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좀 덜컹거리고 저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더라고요. 위에 있을 때는 좀 무서웠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얘가 조금만 더 어렸으면 못 태웠을 거예요. 방문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놀이동산을 포함해 청주 어린이회관 입장객 수는 20만 3천여 명. 방문객 집계가 처음 이뤄진 2007년과 비교해 절반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애들이 좀 즐길 만한 거 시설이라도 좀 갖춰놨으면 되고 청주 시는 너무 놀 데가 없다고 할 데가 없어요. 솔직히 할 데가 애들 데리고. 당장 한여름 땡볕을 막을 가림막 설치도 시급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주시 어린이회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93%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와 시설 유지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30년 전에 이용했던 그 놀이에 대한 요구가 지금 지나와서는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건물 유지 그리고 인건비를 통해서 그냥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부서 배정도 문제입니다. 놀이동산을 관리하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담당 부서는 농업정책국.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청주시도 다음 달 아동보육과를 통해 놀이동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이 부분에 초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동보육과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30년이 넘어도 변한 게 없는 청주랜드 놀이동산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꿀잼 도시를 내세운 청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